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폭우가 쏟아지고 한쪽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놓고 연일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는 보건의료노조가 전면적인 파업을 벌였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내 한가운데서 2만 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그 일대에 큰 마비가 온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작 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순방 외교를 하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는데 안에서는 파업에다가 선동에다가 선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 이게 북한의 지령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도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는 민노총을 통해서 많은 지령을 내리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지령을 때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진연 소속의 대학생 10여 명이 국토부에 난입해가지고 드러누워서 이 원희룡 장관 면담하라, 원희룡 장관 물러가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파업 또는 집단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우리 사회를 극도로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라가 어려울 때 똘똘 뭉쳐가지고 위기를 극복해도 무할 판에 지금 그 위기를 기회로 보고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 세력들. 이들 세력들이야말로 북한이 노리고 있는 북한의 사주를 받는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어제 보건의료노조가 장대비 속에서 파업을 하는 바람에 많은 병원에서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해서 일대 혼란을 빚었습니다. 자, 13일 오전 7시부터 전국 민주노동총연합연맹,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산하의 보건의료노조가 이틀간의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병원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그리고 병원과 병원 사이에서 숨가쁘게 환자가 이송되는 혼란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료 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 투쟁에는 타협이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오전 서울의 한 권역 응급 의료센터에서는 간에 고름이 찬 28세 남성이 실려왔습니다. 응급실 진료진은 환자의 배에 관을 꽂아서 농량을 빼는 긴급 시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악화되면 폐혈증으로 옮길 위험도 있었습니다.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데 파업 때문에 가동 가능한 병상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배에 관을 꽂은 채 그대로 인근의 중소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옮겨진 병원에서는 농량 배출 시술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농량이 차오르면 우리 병원으로 재이송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한 건 2004년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 이후에 19년 만입니다. 이날 전국 145개 의료기관 소속의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 인력 4만 5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인력은 노조 추산입니다. 응급실 인력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파업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병상 근무 의료진이 파업에 참여하면 응급실까지도 도미노 현상이 미칩니다. 자, 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은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응급실 진료에 차질이 생긴 병원은 최소 15군데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11곳은 중증 응급 환자를 최종 치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권역외상센터였습니다. 자, 이날 정부도 빨리 움직였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현안점검회를 열고 총파업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서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가동해온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이날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진료 차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오후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거리 집회도 열었습니다. 주최 측으로는 한 2만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서울, 세종, 부산, 광주 등의 4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도로를 점거하면 그 일대가 마비가 되고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아름다워하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불편과 그리고 국민들이 겪는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노조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1대 5로 인력을 확충해주고, 간호사 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을 시행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금도 10.73%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가 지금 곳곳에서 지금 이 상황 벌어지고 있는데, 부산 서구 동아대학병원에는 응급실 앞에는 119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 여러 대가 비상등을 켠채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구급 대원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니면서 환자들을 덜컥쇠시로 옮겼는데 코에 산소 마스크를 쓴 한 중년 환자는 병원에 도착했지만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119에 실려서 떠나갔습니다. 응급실 병상 39개가 포화 상태여서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지방 응급 의료실부터 타격을 입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병원을 찾기 어려운 지역 거점 병원들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자 인근 병원들까지도 응급 의료가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파업은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 인력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대학병원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대상이 아니지만 인근 부산대학병원이 파업을 하면서 받지 못하게 된 응급 환자들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이날 동아대병원 응급실은 보호자 대기실까지 환자들이 들어찼습니다. 몇몇 환자는 복대를 찬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고 병상이 없어서 의자에 들어놓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폐부종을 앓는 80대의 아버지를 모시고 이 병원을 자주 찾는다는 50대 여성 김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보호자 대기실에 대기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인근의 다른 병원들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고신대 보건병원 응급실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병상 24개가 다 찼습니다. 환자 3명이 추가로 대기 중이었습니다.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백병원도 병상 23개 중에 22개가 사용 중이었습니다. 부산 지역 응급의료진들은 특히 소화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도 부산에서는 소화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가지고 경남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으로 옮기는 일이 잦았는데 이번에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실마저 파업으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돼서 걱정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걸 보면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병원 자체가. 자, 파업의 풍선효과는 전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12일 오후 이 70대 노인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서 119에 신고를 했지만 파업 중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한양대병원 그리고 이 응급실은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시간 10분 만에 영등포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자, 13일 오전 7시경에는 자전거를 타고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진 60대 환자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양대병원 응급실로 재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입원하지 못했고 또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적은 비수도권에서는 파업 여파가 더 극명했습니다. 자, 이날 오후에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은 응급실 소화구역과 소생실을 제외한 모든 병상이 가득 찼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대전의 중구 충남대병원도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응급입원 병동을 축소 운영했습니다. 건양대병원으로 환자가 몰린 것인데 충남대병원은 이날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에게 입원 진료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동의한 경우에만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우리 응급실에는 하루 평균 120에서 130명의 환자가 오는데 오늘은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권역 내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 응급 의료센터 네 곳 가운데 목포 한국병원을 제외한 세 곳이 전부 파업으로 진료 차질을 빚었습니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응급실은 인근 병원에서 환자 전원, 즉 병원을 옮기는 환자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남 순천시 성가롤러병원, 이 응급실에는 경증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전북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전주시 전북병원이 파업 여파로 산부인과 응급입원과 수술 불가를 통보한 데 이어서 응급투석 환자도 받지 못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약 35km 떨어진 익산시 원광대병원까지 여파가 미쳤다고 합니다. 자,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병상 상황판에는 원광대병원 응급실 병상 31개가 가득 찼고 대기 환자가 25명이나 더 밀려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의 한 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도 지방응급수술은 의료진 부족 탓에 위태로운데 이번 파업으로 한계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동아일보가 전국의 이 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해서 종합된 기사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환자가 있는데도 치료도 못하고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들. 자,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자,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자, 이 정부 논선까지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이고 있다. 자, 이게 그냥 뭐 이익단체들이 나선 게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민노총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거라면 이 민노총 또한
이미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비상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우리 체제를 엎으려고 하는 세력들. 이거 그냥 이익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체제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 결국 그들은 정권을 뺏어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 당국도 대응해 주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고 강경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대응을 해 나와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